안녕하세요. 집사가 30kg를 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감상평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가좀 일찍 있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늦잠을 자서 아무것도 못 먹고 PT를 다녀와서 아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얼른 먹어줄 건데 오늘 먹어볼 거는 임팩트웨이 메이플 시럽 맛이고요. 한번 먹으면 101칼로리고 프로틴은 20g이고요. 저는 맛을 위해서 주위에 타먹을 거예요. 물에 타먹으면 이렇게 보면은 안에 이렇게 생겼는데 냄새는 정말 맛 없는 냄새 나요. 되게 싫어하는 그 콩비린내 나는 프로틴 냄새. 얘가 맛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호박을 먹을 거예요. 근데 그릇에 옮기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무게를 재야겠다. 너무 배고프고 힘없고 오늘 먹을 단호박의 무게는 다 먹을 건데 119g을 오늘 먹을 거예요. 오늘 아침 나쁘지 않아요. 의외로 괜찮아요. 은은한 메이플 시럽 향이 나요. 근데 하나도 안 비리네요. 의외로 괜찮아요. 이거는 1kg짜리 사도 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순위를 꼽자면 1등은 흑당 버블티, 2등은 녹차 맛. 얘랑 라떼랑 거의 비슷한 급이거든요. 그럼 3등은 라떼, 메이플 시럽이 4등, 5등은 민트 초코, 6등이 숭 아이스티, 그 다음에 꼴등이 골든 맛. 제가 벌써 8가지나 먹어봤네요. 이거 먹을 때마다 등수를 한번 매겨볼까봐요. 지금 시각이 12시예요. 이거 대충 먹고 씻고 바로 점심 먹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나를 잠재우는 요즘 고민이랄까? 헬스를 했는데 확실히 전보다 무게나 횟수나 이런 힘은 진짜 세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체력이 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냥 힘이 세졌는데 체력이 없는 느낌? 왜지? 이유가 뭘까요? 단호박 진짜 맛있다. 프로틴 와퍼. 이거 초코맛은 진짜 맛있는데 후기 찾아보니까 초코맛이 제일 맛있대요. 근데 초코맛이 집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헤이즐넛 맛을 사봤고 와우 이거 하나에 197칼로리다. 고칼로리네. 아무리 생각해도 링쿠키가 최고인 것 같아. 그래도 먹어야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좀 녹았네. 요렇게 생겼고 맛있고 초콜릿도 맛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좋아하는 거 하면 행복한 거야.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는데 딱 여기까지만 먹고 전 진짜 꼭 씻을게요. 빨리 씻고 점심 먹을 거야. 너무 행복해. 그 카메라 액정에 비친 제가 저를 봤는데 온도차가 진짜 심하네. 뭐 먹을 때 진짜 행복해하는 거랑 괜찮다 맛있다 하는 거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네. 찐 행복템만 한번 모아가지고 영상 찍어도 재밌겠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찐 행복템. 그래도 먹을 때마다 달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맛있게 먹었고 전 씻으러 갈게요. 안녕. 간단하게 웅수빌 이거는 발사믹 글레이즈 이거는 양념치킨 소스
네, 아침 먹은 지 30분 만에 먹는 점심. 사과를 원래 안 먹었었는데 요즘에 먹으니까 맛있고 좋아서 뭔가 달달하고 충족시켜주는 듯한 느낌. 아, 오늘 헬스에서 팔 운동을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짜잔. 오늘의 후식은 곤약젤 얼린 거. 오늘 리치 맛 먹어볼 거고요. 어제 진짜 맛있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얼려가지고 부숴가지고 퍼먹으면 세상 맛있어. 어제 그래서 포도만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인가 제가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 맛이에요. 볼라포 맛. 볼라포 그 뭔지 아시죠? 요 안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으면 스키니피그를 좀 덜 먹었을 텐데. 이제라도 안 것에 진짜 안도. 다행이다. 이걸 내년에 알았으면 어떨 뻔했어. 여러분 꼭 얼려서 드셔보세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데 곤약젤리도 막 회사가 여러 종류고 약간 가격대도 비싼 거 비싸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곰곰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근데 이거 얼려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비싼 곤약젤리 얼려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맛있게 먹고 일하러 가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 27분이 됐고요. 요즘 또 드는 생각이 86kg에서 55kg만 되면 제가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근처 몸무게가 다 되니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계속 생겨나요. 아, 승모근이 조금 이제 너무 심하네. 뭐 이런 거. 종아리 알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 뭐, 복근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 어깨 이런 데도 좀 갈라졌으면 좋겠고 이제 사람은 진짜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에는 승모근에 좀 꽂혔고 중둔근, 팔뚝, 복근 이제는 지방이랑 상관없이 쉐입에 관심이 이제 어쨌든 가는 것 같아요. 참 사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어쨌든 오늘 간식 쇽 달달합니다. 커피랑 먹으면서 편집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초간단 파스타를 해먹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씻고 깻잎도 씻고 후추 완성. 할라피뇨랑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근데 복부가 8월 그 챌린지 시작하고 늘었어요. 66.7로 시작을 했는데 푹 늘었다가 조금 줄긴 했지만 어쨌든 시작보다는 두껍고요. 이유가 뭘까? 진짜 설마 안 속에 근육이 생겨서 두꺼워진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8월 1일에 쟀을 때 뭐 잘못 쟀나? 근데 이제 살이 찐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두꺼워진 느낌은 좀 있긴 있고 그때는 이렇게 잡으면은 어? 얇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그냥 허리다 약간 이런. 지금 허리 이렇게 보면은 힘 다 푼 거. 힘을 주면 이렇게 생겼고요. 어쨌든 허리가 좀 두꺼워진 느낌이다. 그리고 팔둘레랑 허벅지 둘레가 빠졌어. 한참 허리만 빠지던 시기가 있고 지금은 팔다리가 빠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참 이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빠지거든요. 계속 빠져도 부위는 자꾸 달라져요. 지금 팔이 시작할 때 제 팔둘레가 28.1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조금씩 줄죠. 그러다가 갑자기 27.7이 됐다가 27.3, 27.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가 오늘 26.8이에요. 시작할 때 52.1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50.6이면 진짜 많이 줄지 않았어요? 2주, 3주 됐는데 나도 놀랍다. 나 뭐 했지? 아, 역시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을 하냐가 아니고 운동을 하냐 안 하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운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운동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제가 종아리도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아리도 진짜 빠졌어요. 종아리가 제가 진짜 보면은 40cm 이렇게 넘었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붓기에 따라서 줄었다 빠졌다 줄었다 빠졌다 막 이렇게 하다가 37이 된 지는 진짜 오래됐는데 35 처음 봤어. 종아리는 사실 스트레칭 하긴 했지만 스트레칭을 옛날에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스트레칭의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났다. 1년 만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종아리인지. 마사지는 원래 열심히 했는데 1년 가까이 효과가 없다가 지금 나왔다. 오늘은 아침에 딱 눈떴어. 허벅지 다르다. 어제랑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깼습니다. 몸무게가 아주 지맘대로 나오네. 분명히 방금 전에 57.1이었는데 카메라를 켜니까 갑자기 57.3밖에 안 나오네. 아까 게 잘못됐나? 아까 57.1도 두 번 이상 나왔거든요. 참 어이없네. 다시 이렇게 해야지. 나는 57.3인가 봐. 기록했어요. 거참. 57.1인 줄 알고 조금 기뻤는데. 이렇습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을게요. 사과, 방울토마토. 항상 비슷한 느낌. 그다음에 밤호박, 청양고추. 쿠팡에서 사봤어요, 원래는. 근데 가격이 별 다를 게 없어 보여가지고. 나 밤호박인 줄 알고 샀는데 미니 단호박이었어. 어쩐지 너무 싸다고 했어. 나 또 잘못 샀네. 그리고 당분 때문에 과일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예전엔 안 먹었고 요즘엔 먹습니다. 그리고 저 제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 먹고 싶을 때도 먹어도 될까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요즘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인증. 맞아요. 사과 먹어도 빠지고 과일 먹어도 빠져요. 체리, 패션후르츠, 배, 수박 뭐 과일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밥 먹어야지. 이거는 제가 진짜 옛날에 파당금 만들어놨던 건데 진짜 예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야 먹습니다. 저는 그냥 먹어요. 뭐 오래 얼마나 보관해도 되고 이런 거 모르고 먹고 탈 안 나면 된다 주의여가지고 보관 기간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좀 곤란하거든요. 저는 이제 먹고 냄새가 안 나고 먹고 형태가 이상하지 않아요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얼렸는데 이렇게 약간 접어서 살짝 접어서 보관하면 이게 잘 부서져요. 이게 얼려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되게 좋죠? 그래서 하나씩 꺼내 먹으면 되는데 오늘 그래서 뭘 먹을 거냐 이만큼만 보여드리면 광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샘플 받아서 오늘 먹어볼 거고 요리 몇 번 해보고 괜찮으면 영상으로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정체는 아직 비밀, 우리 비밀. 근데 이거를 어쨌든 오늘 먹을 건데 저는 이제 모든 식사를 브이로그에 담으니까 얘를 또 안 담기엔 좀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무언가를 먹을 것이다. 얘가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맛있으면 여러분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다이어트거든요. 다이어트 제품. 일단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이거는 너무 오늘 단백질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단백질도 추가해서 0칼로리 메이플 시럽 뿌려가지고 먹을게요. 맛있는데? 이 정도는 남겼습니다. 배불러요. 배도 부르고 얘네가 칼로리가 엄청 낮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미 엄청 고칼로리를 먹었거든요. 그래도 단백질은 먹습니다. 배부르지만 근 손실 참을 수 없지. 이거 먹을게요. 짜잔. 난 좀 꽂혀가지고 곤약젤리 이거 얼려 먹는 거 이렇게 생겼고 오늘 저녁은 단백질이 좀 부족한 느낌이어가지고 단백질만 채워주겠습니다. 가위.
깻잎 콕콕 맛이고 블링닭 닭강 소시지가 다 맛있거든요. 다 맛있는데 얘가 제일 네, 별로예요. 얘는 마이프로틴 이번에 산 거. 크랜베리앤 라즈베리 맛. 이게 맛있다고 후기에서 봐가지고 맛있다고 하면 사야죠. 약간 도장깨 얘기하는 중. 얘는 가루부터 맛있게 생겼다. 가루가 핑크빛이에요, 살짝. 이게 되게 그리고 가벼워가지고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서 아까워. 한 스푼. 이거 엄청 풀풀 날려가지고. 여기 설명에는 300에서 400ml 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리어 라인에 다른 맛 먹었을 때 300 하니까 좀 진한 것 같아가지고 이건 350ml 한번 타봤어요. 색깔 바뀐다. 우와! 이것 봐요. 우와! 우와, 근데 안 녹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짜니까 12g이거든요. 무게를 딱 쟀는데 정확하게 150. 이럴 때 기분 묘하게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닭가슴살 소세지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닭가슴살 소세지 느낌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 며칠 전에 먹었던 게 복숭아 아이스티 맛? 그거는 뭐 맛없다고 하기엔 묘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먹자마자 우와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복숭아 아이스티에서 나는 묘한 떫은 맛이 얘한테도 나네요. 이 무슨 재료가 떫은 맛이 나는 뭔가가 있나 봐요. 비슷한 떫은 맛이 나요. 근데 얘가 훨씬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이거는 프로틴 맛 하나도 안 나요. 프로틴 비린 맛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어떻게 근데 프로틴 쉐이크지?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그냥 에이드 파우더 팔면서 프로틴 있다고 뻥치고 이런 거 아니겠지? 맛있어. 아까 그 팬케이크랑 그 왜 와플 이것저것 막 만들어보고 시식하고 이런다고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했어요. 확실히 제가 그 키토 베이킹 한참 할 때 정체기가 심했던 이유가 만들고 맛보고 이런다고 은연중에 섭취되는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정체기였나 싶어요. 지금 베이킹 잠깐 안 하는 동안 살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확실히 감량기 때는 베이킹 안 먹는 게 오늘 아침 사과 반 개, 계란 두 개, 두유. 오늘은 쫄면을 먹을 거예요. 고춧가루. 이거는 직접 만든 저탄수 고추장이고. 마늘은 이 정도? 오늘은 저번에 실패했던 다시마 국수를 먹어볼 거고 데쳐서 먹어볼 거예요. 뜨거운 물. 쫄면엔 양배추. 짜잔. 파프리카.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투머치가. 그리고 이거는 스팀 닭가슴살. 살이 찍었으니까 삶은 달걀은 총 두 개 먹을 거고 방울토마토 160g인가? 그릇을 약간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결코 양이 많은 게 아니고 그릇 미스다. 먹어볼게요. 넘칠 것 같으니까. 아까 소스 맛을 봤는데 환상의 맛이었거든요. 맛이 다시마 국수에서 비린맛만 안 나면 확실히 데치니까 비린맛이 덜해요. 근데 제가 세 가지 다 먹어본 결과 미역국수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 톳, 그 다음에 다시마. 그냥 먹었을 때보다 확실히 비린맛은 덜한데 그래도 세 가지 중에는 비린맛이 조금 더 나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오늘의 후식 너무너무너무 매워요. 고추를 넣어가지고 아니 진짜 배가 너무너무 부른데 어쩔 수 없이 너무 매워가지고 먹어야겠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매워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오늘 쫄면 최고였다. 그리고 삶은 닭을 꼭 두 개 드세요. 맛있으니까. 오늘은 라라스윗 치즈케이크 맛 오랜만에 먹을 겁니다. 라라스윗의 치즈케이크 맛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스키니피그를 너무 좋아해서 라라스윗을 등한시한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실까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만의 매력이 있고 각자 맛있는 맛이 좀 달라요. 라라스윗은 치즈케이크 맛이 진짜 맛있고 그 다음에 바닐라 맛이 평범한 바닐라 맛이 맛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이거는 솔직히 속세 그었던 아이스크림 이거는 견주어도 진짜 밀리지 않아요. 진짜 이건 그냥 속세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이제 라라스윗이랑 스키니피그에서 피스타치오 맛만 제대로 잘 뽑아내면 진짜 완벽한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체리맛. 오늘 점심이 진짜 배부르고 맛있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두 개 먹은 거예요. 계란 두 개에 닭가슴살 100g까지 들어갔는데 500칼로리가 안 돼요. 450칼로리 정도거든요. 맛있어. 저는 요거 조금만 먹다가 회사 갑니다. 안녕.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을 하자마자 또 기절을 잠들었고 잠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필라테스 가는 날이고요. 가기 전에 언박싱 하고 저녁으로 대충 프로틴 쉐이크 먹고 갈 거예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가기 싫은데 진짜 오랜만에 거의 2주 만에 필라테스라서 가야 합니다. 오늘의 택배는 뭐냐면 에이쿠 무거워. 되게 무겁네. 이게 뭐람? 아령을 샀는데 이게 뭐야? 껄껄. 이거는 안 풀어야겠다. 이거는 교환해야겠어요. 이거는 2kg짜리 아령이고 짠! 2kg짜리 아령, 4kg짜리 아령을 샀는데 얘는 교환해야겠어요. 팔 운동을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사보았습니다. 오늘은 프로틴 파우더 썸머 후르츠라고 여름 과일 맛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샘플로 사봤거든요. 사고 나서 후기를 봤는데 맛이 없다고. 근데 냄새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칼로리는 98칼로리고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 파우더에 비해서 조금 적어요. 18g이에요. 보통 20g인데 물은 150ml로 타볼게요. 딸기 우유 3개 됐어요. 못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닌데 저 멀리서 열대과일의 향기가 느껴지긴 해요. 그거다. 와우 풍선껌의 단맛을 한 방울 톡 떨어뜨린 맛. 와우 풍선껌 맛이에요. 근데 맛있진 않아요. 그리고 물 너무 많이 탄 것 같아요. 이거 150에서 250ml 물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100ml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얘는 솔직 단백바 쿠키 앤 크림인데 달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필라테스 갑니다. 안녕. 팔 먼저 뽑아내시면서 헤드 따라올 거예요. 가슴을 들어 올릴까요? 앤 다운. 네. 후. 셋. 필라테스 다녀왔고요. 고민했는데 먹을래요. 먹고 싶어. 이거 먹으면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린애플 맛. 이거 데미소다 맛 나요. 완전 맛있어. 오늘은 덤벨 온 걸로 팔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화이팅! 맛있다.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의 노예의 길로 접어들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은 거 보니까 지금이야. 맛있다. 운동하러 갑니다. 손바닥으로 양옆에 사전 동작입니다. 매일 99 두유에 마이프로틴 아이스라떼 사과 반개. 회사에서 간식으로 요거 먹을 거예요.
오늘은 부산에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전을 한번 붙여보려고. 우리 하기 전에 저 이 치마를 2017년에 산 치마인데 미디움 사이즈고 그때까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입었습니다. 이 치마 그동안 안 버리고 고이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간 빼겠지 이러면서. 어쨌든 5년 만에 입은 바지다. 새우 7마리 하니까 진짜 정확하게 100g이네 이럴 때 너무 신나고 해동. 고추는 잘게. 반 개 정도. 이 전분 한 스푼. 아이고. 다음 부추. 방아는 조금만 넣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먹기가 딱딱한 요런 애들만. 방아가 향이 진짜 좋아요. 허브 종류일 거예요. 이게 약으로도 쓰이고 경상도에선 많이 먹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엄청 되직해져요. 물도 한 스푼. 썰어놨던 깻잎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넣어버릴게요. 짠! 구워보도록 할게요. 짠! 두 판 구웠고요. 두 개 다 먹을 거예요. 전복장 소스 아직도 남았어요. 이거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소스는 없을 거야.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후식은 곤약 젤리. 무조건 얼먹. 그리고 요거 키토 과자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TMI는 혹시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만지면 이렇게 화상 입은 것처럼 붉게 올라와요. 되게 진짜 화상 입은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장갑 끼고 사실 만져야 되는데 항상 만지고 후회하고. 고추 알러지 들어보셨냐고요. 그 와중에 좋아해, 또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파요. 아. 얘는 두 조각당 90칼로리고 오레오 맛입니다. 두 조각 먹으면 좋은데 이런 걸 먹으면서 저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먹으면 저녁을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안 먹고 저녁을 든든하게 먹는 게 좋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전 원래 근데 오레오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니까 못 먹으니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과자 중에 맛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왔어요, 왔어. 나의 힐링. 신제품 출시됐다고 또 할인도 하더라고요. 세일 기간이어가지고. 댓글로 막 할인하거나 신제품 나오거나 하면 막 알려주세요, 구독자분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귀엽고. 하나씩 꺼내볼게요. 쑥라떼고요. 쑥라떼. 쑥라떼. 얘는 무조건 쟁여야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고요. 흑임자 한번 사봤고요. 쟁임템으로 얘네들 있고 제가 진짜 초코는 안 좋아하는데 이 초코는 또 맛있더라고요. 저 진짜 초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리고 신제품 짠. 맛이 어떻게 되냐면 망고 샤베트, 한강 블루레몬 샤베트, 서울숲 그린애플 샤베트,
상큼한 맛 제가 기다렸는데 때마침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났는데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조금 있고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피스타치오와 체리 주빌레 존버합니다. 호두 맛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디어 스키니피그의 31가지화랄까? 냉동실 정리할게요. 15분 하면 이렇게 땀나요. 등은 더 많이 나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열정 운동을 했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혹시라도 제가 까먹을까봐 찍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힘들어서 줄 것 같지만 좋다가 아니고 이거는 못하는 거. 이건 아니다. 그리고 얘보다는 최근에 올라온 복근 운동이 나아요. 이거. 이게 나아요. 근데 오늘은 이거였고요. 이게 나아요. 오늘은 제가 이것저것 막 해보면서 어떤 게 나랑 잘 맞나 막 이런 걸 해봤거든요. 일단 이거는 저랑 안 맞고요. 이것도 저랑 안 맞아요. 저는 이게 진짜 맞아요. 이거랑 그 이지인 다이어트의 다른 중둔근 운동 있거든요. 그거랑 얘가 진짜 잘 맞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저랑 잘 맞는 걸 계속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근 루틴도 저랑 안 맞아요.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안 맞고 자시고 떠나서 이건 못하는 거.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하였고 마사지 하는 중. 처음에 할 당시에는 진짜 아팠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원해요. 운동 끝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시원합니다. 아 시원해요. 아직 저녁을 안 먹었는데 좀 이따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저녁 먹을 때 봐요. 안녕. 까꿍. 오늘도 열정을 다 하였고 늦은 저녁을 먹을 거예요. 지금 시간은 11시 37분이고요. 저는 딱히 뭘 먹을 때 시간을 신경 써서 먹진 않아요. 프로틴 파우더 먹을 거고요. 오늘은 초콜릿 피넛 버터 맛. 샘플로 한 가지씩 사 먹으니까 도장 깨는 느낌도 있고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먹어보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틴 18g에 칼로리는 95칼로리입니다. 이거 물은 130ml 탔어요. 이거는 왠지 다음에 1kg 살 것 같아. 미래 예견. 이건 맛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냄새가 너무 좋다. 당했다. 냄새가 맛있네. 얘는 냄새만 맛있는 애예요. 아 당했다. 끝맛이 좀 이상한데? 뭔 냄새지? 화장품 맛? 먼지 맛. 그래. 끝맛이 먼지 맛 나요. 머금고 있을 땐 맛있는데 들어올 때 이상하고 다 먹고 나서 잔향이 이상해요. 재구매 노 재구매. 맛이 영 나쁘진 않고 이건 근데 재구매는 안 할 것 같아. 흑당 버블티랑 크랜베리 앤 라즈베리 맛이 지금 현재 1등입니다. 어쨌든 식사 끝 씻고 쉬어야겠어요. 안녕. 이거는 저번에 그거 이 방법 전국으로 만들 거 남은 일단 좀 먹고 먹으면서 점심 어떻게 먹을까 생각해 봐야겠어요. 맛있다. 먹을 건데 얘가 살짝 저탄수이긴 한데 성분을 다시 보니까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추천하기가 좀 그래요.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은데 통통 토종 순대라고 추천 아니에요. 저탄수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다이어트라고 안심하면서 먹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영양 성분도 보니까 안 적혀져 있네요. 내가 너무 대충 샀다. 샀으니 먹어야지. 일단은 썰어봅니다. 당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나 바본가 봐. 잘못 썼어. 썰어가지고 절반은 이렇게 담아놓고 배추를 깔고 물은 100ml 정도. 그다음에 치트키.
마늘, 새우젓, 고추. 아, 아주 환상적이야. 근데 춘대에 간이 되어 있나 봐요. 살짝 짠 것 같아가지고 물 조금 넣고 파 넣고 부추를. 순대국밥은 뭐다? 들깨가루다. 고춧가루도 찌끔 완성! 사진 찍는다고 뽀글뽀글이 사라졌어. 김치랑 같이 먹을게요.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게 생겼죠. 순대가 터졌나봐. 아,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하는 느낌이네. 요 순대가 무척 맛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속세 순대가 다름없더라고요. 아, 까가. 뭐 영양 성분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아무 순대 넣었어요. 아, 맛있어. 아, 진짜 장난 아니네. 아, 오늘 비가 좀 왔었어야 했는데 오늘은 또 비가 안 오네. 아, 아, 행복하다. 저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스킨앤피그 신제품을 먹어볼 겁니다. 그냥 한입씩 조금씩 먹어볼게요. 신제품이니까. 어떤 게 제일 맛있나. 블루레몬 샤베트. 색깔 되게 예쁘네요. 이거는 망고 샤베트. 이거는 그린애플. 한입씩 먹어볼게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쁘다. 지금 되게 이제 덥고 국물을 먹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고추를 넣어가지고 맵고 먹기 지금 딱 좋은 상태예요. 얘부터 먹어야겠다. 얘가 제일 빨리 녹네. 짠. 맛있어요. 어디서 먹어봤더라? 근데 뭔가 그린애플의 강렬한 맛은 아니고 그냥 은은한 샤베트 맛이에요. 맛있어요. 끝없이 들어가겠어. 얘는 100ml당 55칼로리. 아, 맛있네. 이게 무슨 맛이지? 아, 이런 맛이 뭔가를 먹어본 것 같은데. 약간 껌맛 같기도 하고. 왠지 얘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녹았다. 망고가 되게 단단하게 얼려있네. 짠, 색깔 너무 예쁘죠? 그 왜 레모네이드랑 블루 레모네이드랑 맛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진짜 블루 레모네이드를 얼린 맛이에요. 레모나를 물에 타가지고 얼린 맛. 맛있다. 먹어도 맛있지? 계속 먹네. 자극적인 건 얘가 더 자극적이고 얘는 순한 맛이고 만약에 내가 하나만 산다면 전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원래 레몬 맛을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제 입맛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망고도 원래 사실은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얘는 얘 혼자 같은 냉장고에 있는데 얘 혼자 안 녹지? 얘 망고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얘네를 먹어서 그런가 얘가 별로 안 달아요. 망고 향은 나는데 그렇게 막 안 다네요. 왜 안 달지? 왜 안 달까? 얘가 제일 달고 향은 얘가 좋고 근데 얘는 많이 안 달아요. 좀 아쉽다. 1등, 2등, 3등. 그러면은 일단 닫고 전 원래 맛이 없는 것부터 먹어 없애는 편이거든요. 망고부터 먹겠습니다. 요거 조금만 더 먹다가 갑니다. 짜잔. 오늘의 저녁. 지금의 시각은 네, 10시 반이고요. 저는 또 퇴근하자마자 기절해서 자다가 요즘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요즘 루틴이 퇴근, 기절, 일어나서 운동하고 늦게 자고 막 이런 하루 패턴이. 이걸 먹고 사실 오늘 그릭 요거트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귀찮네요. 아, 뭘 꺼내기도 이제 귀찮고. 요즘 프로틴 쉐이크를 저녁으로 막 대충 먹는 이유는 귀찮기 때문이지 조금만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짠. 요즘 약간 꽂혔어. 아직 마이프로틴 다시 살 때도 안 됐는데 이미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다음에 살 때 까먹지 말고 꼭 사야지. 맛있어. 이거 얼른 먹고 저는 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운동 끝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프로틴 먹고 잘 거예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테비아.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대를 안고 먹는. 물은 한 130ml 정도 했어요. 보니까 물을 적게 타야 맛있더라고. 색깔이 변한다. 육겹밥 벌스데이 케이크 맛 냄새 나거든요. 안돼 안돼. 세면 안돼. 세면 안돼. 왜 이렇게 물이 나오지? 일단 섞었고 색깔이 이렇게 보이세요? 쏟을 것 같아. 이거 무슨 맛이지? 어디선가 먹어본 맛인데. 어디선 먹어봤어. 찾고 싶다. 뭐 그렇게 엄청 맛있지도 않고 뭐 못 먹을 것 같지도 않고 쏘쏘합니다. 그냥 무난한 맛입니다. 역하진 않아요. 그러면 먹을 때 딱 바로바로 점수를 줘야 되거든요. 정리하고 있어. 점수를 주면서 먹고 있는데
얘는 순위로 따지면 11가지 맛을 먹었는데 얘는 6등 정도 되는 맛입니다. 딱 진짜 중간이네요. 부동의 1위는 흑당 버블티와 크랜베리 라즈베리. 흑당 버블티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왼팔 오른팔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왼쪽은 뭐 짜도 안 나오고 오른팔은 좀 나오는데 왼팔은 도저히 이번 주는 약간 이 어깨가 좀 마음에 들어요. 이 어깨가 좀 튼튼해지지 않았어요? 좀 멋있어졌어. 만족. 카메라에 안 담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오늘의 눈바디. 약간 옆구리가 좀 빠진 느낌? 배는 안 빠지고요. 배는 안 빠지네. 옆구리가 좀 빠졌어요. 배는 모르겠고 근데 참 사람 욕심 끝이 없는 게 요즘에는 이 앞벅지가 튀어나온 게 이거 좀 없애고 싶은데 이 앞벅지 없애려면 뒤쪽을 강화해야 한대요. 오늘은 이제 25일이니까 8월이 5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한 달 동안 되게 소소하고 미미하게 이제 나만 느끼는 정도로 변화가 있긴 있었고 한 달 만에 확 변하면 보는 사람도 더 즐겁겠지만 어디 사람 일이라는 게 소소하게 이만큼이라도 뭐 다음 달은 복근을 제발 만들 수 있길.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보냈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